반갑습니다 여러분. 요즘 다들 방콕이시죠? 방콕. 저는 아직 갈 데도 없고 뭘 아는 데도 없어서 아주 심심합니다. 예전부터 제가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, 김일성, 김정일을 보면 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우냐,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. 북한 주민들이 감성적이라서, 눈물이 많아서, 실제로 보니 너무 뚱뚱해서. 뭐 사실 제가 북한 주민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속에 악은 많은 편이죠.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 화병, 악, 우라통 이런 병들은 대부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고질병이죠, 고질병.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울어야 합니다. 꼭 울어야 합니다.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. 그럼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상 가서 참배를 하고 꼭 울어야 합니다.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동상 앞에 가서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안 온다고 볼을 꼬집어서 울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, 지금도. 그래서 동상 앞에서는 애나 어른이나 다 울어야 합니다. 아이들이 슬퍼봤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, 그 나이에 뭘 안다고. 근데도 위대한 수령님이 돌아가셨으니 비참하고 비통하고 온 나라가 슬픔에 애도 기가를 만세대 언덕에서 땅을 치며 엄몽도와 울고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분위기를 조정하고 슬픈, 정말 슬픈 분위기를 조정합니다. 이 애도 기간에는 결혼도 안 되고 술 취해서도 안 되고 대부분 다 안 됩니다. 눈물만 뚝뚝 흘려야 하는 것이죠. 산과 들에 난 꽃들은 죄다 뽑아서 동상 앞에 놓고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슬프게 울어야 됩니다. 까흐 까흐. 진짜로 북한에서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을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? 어이 김씨, 셀카 한 장 콜? 정운동지 사인 한 장만. 이야, 실제로 보니까 더 뚱뚱하고만 기대에 불과합니다. 이 멘트를 실제 북한에 했다면 다음 생에도 총살이에요. 보자마자 보기 전부터 울어야 합니다.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혁명스러워서 무조건 울어야 합니다. 세상 또 내려간 듯 울어야 합니다. 펑펑 울어야 됩니다.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. 뚱신. 볼 때마다 놀래 장군님 뱃살. 북한에서만 위대한 김정은이 신나서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? 아님 누굴 만졌거나 물어보거나?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이야기인데 김정일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아기를 안아봤거든요. 근데 그 집안이 다음날 다 같이 평양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신분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김정은을 보고 김일성을 보고 정말 감격해서 오는 사람이 거기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. 분위기를 조종하고 안 울면 안 운다고 비판하고 웃으면 왜 웃었냐고 비판하고 그래서 에라이 이렇게 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진짜로 할 게 없잖아요. 조선인민공화국 인민들이 정말 찐텐으로 웃고 우는 거는 남조선 드라마 음악 듣고 웃고 울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. 드라마에서 권상우, 김태희가 나오면 자기들 모르게 웃고 울고 그럽니다. 너무 좋아서 운 나쁘게 위에 태어나서 대놓고 못 보고 못 듣고 그렇게 숨기는 거죠. 답답한 거죠 상황이.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웃는 게 아니야. 내가 우는 게 아니야. 예전부터 받아온 댓글인데 이 이야기를,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어요. 그럼 코로나는 물러가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.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오늘 정말 치킨이 먹고 싶거든요. 그래서 하는 말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? 꼭요! 찍고 찍고 내려 찍고 또 내려 찍지. 그 빨진 야. Yeah.